눈이 와요. 전라도 남원은 눈이 와요. 무사였어. 역은 수많은 그 만남이 있었던 곳이잖아. 만남과 기다림이 있는 곳이 역이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만남이 있었을 서도역에서 이번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수많은 만남이 있었던 서도역에 왔습니다. 6시 네 고향의 시작은 서도역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이제 이런 곳에 오면 현지인들이 현지 사람들, 원주민들, 현지 분들이 가시는 식당에 오시면 정말 거기가 찐 맛집이에요. 잖아요. 네. 그러면 백년해로 한대요. 백년해로. 네. 아니면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네. 걸으면 사랑이 네. 이루어지고. 손잡고 걸어야 돼. 손을 잡고 걸어가 가면 되는 거야. 걸어갔다 다시 와야 되는 거야. 어? 걸어가면 되는 거지. 손을 잡고. 백년. 이게 까마귀 오 까치 잣. 그래서 오작교래. 까마귀와 까치. 어, 걔네들이 만들어주는 다리. 황할루도 좋거니와 오작교가 더욱 좋다. 잉어가 몇 년 산 줄 아세요? 몇 년이요? 70년에서 80년 살아요. 정말요? 이거 저쪽에 잉어 밥을 파는데 잉어 밥 주면 그래도 좀 모여들 거예요. 뿅뿅 소리 나는데 네 2,000원. 네 2,000원.
적이 많대요. 참. 잉어 밥 주면 그래도 좀 모여들 거예요. 잉어 밥 주면 그래도 좀 모여들 거예요. 동전이 안 들어갔어도 박예린 자동으로 나온다고. 잘 탄다. 저 너무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저 너무 신나요. 여기 놀이기구 같아요. 쑥대머리 귀신형. 쑥대머리 성마국방 찬자리에 생각난 것은 임뿐이라. 남원. 남원은 추어탕이랑 유명한 게 바로 칼. 남원은 칼이 유명해서 칼을 만드는 데 왔습니다. 칼을 만드는 대장간, 과연 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보실게요. 알지? 아이언맨 보면은 토르 열리르.
이게 그거 아니야. 칼 있으마. 온도가 몇 도나 돼요? 1200도요? 1260도. 와. 요즘 불멍이 대세잖아요. 이렇게 장작에 이렇게 활활활 타오르는 불멍이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이 안에는 소금이 가득한가요? 지금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냥 구운 소금도 뭐 판매도 하시고 또 이 구운 소금으로 또 다른 뭐 그 제 2차 가공도 하시는 걸까요? 네, 저희가 중부각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중부각에 이제 발전되는데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또 김부각을 하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원래 남원이 부각이 유명하죠? 네, 저희는 어릴 때부터 먹고 자요.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네. 남원에서 김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작한 게 이 부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설도 있고 사실 저 이제 겨울에 먹던 남은 김이 묵묵해지잖아요. 네. 그럼 그 김을 가지고 흑살풀을 잘라서 말려서 이렇게 이제 튀겨서 드셔봐요. 아트 센터 노 63 63층이 아니라는 건가? 도자기 공예인 것 같아요. 공예 작품들이 되게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물고기를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이거 다 물고기야. 할아버지? 너? 하이 할아버지 인 더 하우스. 아 여러분 오늘 남원에 왔습니다. 전라도 남원에 와서 아침에 남원 하면 또 남원 추어탕. 네, 맛있는 추어탕도 먹고 광안루도 가고 오작교도 건너고 대장장이님 만나가지고 칼도 만들어보고 파피현준의 묘리르 김 부각도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대에 왔습니다. 선셋. 예. Yeah. 해가 저물고 있으니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파피현준의 6시 니 고향에서. 어디? 6시 니 고향. 니 고향에서. 파피현준 6시 니 고향. 전라도 남원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골 깊디 깊은 계곡에 간다. 천왕봉 반야봉 교룡산 박석지 그대 향기 스며있는 남원에 간다. 거기 광활로 올라 오작교 보며 춘향이 부르네. 강한 바위로 그대 춘향이 그리워. 아~
한다.